예, 다음은 문법의 모호성 문제인데요. 지금 동일한 문법이죠. 덧셈, 곱셈, 괄호, A. 이것에 대해서 만약 내가 A 더하기 A 곱하기 A라는 스트링을 유도를 한다면,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맨 처음 적용된 상승 규칙이 덧셈 상승 규칙인 경우, 그 다음에 곱셈 상승 규칙인 경우가, 그래서 이 왼쪽 덧셈을 먼저 적용한 경우하고 곱셈을 먼저 적용한 경우에 덧셈을 먼저 적용했으면 2는 2 더하기 2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우측 2에 대해서 2 곱하기 2를 해서 A 더하기 A 곱하기 A를 만들었을 텐데, 만약 곱셈 상승 규칙을 먼저 적용한다면 2는 2 곱하기 2, 아, 2 곱하기 2가 되고요. 왼쪽에 대해서 2 플러스 2를 대입해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 적용된 생성 규칙의 순서가 달라지면 이렇게 파스트리 모양이 다른 모양이 나타났을 때 앰비규어스하다고 하죠. 적용된 생성 규칙의 순서가 달라지더라도 파스트리 모양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파스트리 모양을 보고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좌측의 경우에는 a 곱하기 a를 먼저 한 다음에 a 플러스 덧셈을 나중에 하게 되는 데 비해서 우측 파스트리의 경우에는 a 플러스 a 덧셈을 먼저 한 후에 곱하기 a를 먼저 하는 이런, 그러면 계산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문법이 모호하면 매우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모호하지 않은 문법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이 문법에 대해서 모호하지 않은 문법으로 기술해 본 거죠. 모호하지 않은 문법을 기술할 때는 연산자 우선순위하고 좌결합, 우결합, 결합 규칙을 반영해서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방법은 다시 조금 후에 다시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모호하지 않은 문법으로 기술을 하면, 그러면 A 더하기 A 곱하기 A에 대해서 좌단 유도를 하든 우단 유도를 하든 또는 적용할 수 있는 생성 규칙들의 순서에 의해서 뭐가 바뀌더라도, 다른 적용을 다르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유도 과정을 파스트리로 그렸을 때 항상 동일한 모양의 파스트리가 생성된다는 거죠. 이런 문법은 모호하지 않은 문법이다라는 거고요. 자, 모호하지 않은 문법으로 변환을 하려면, 그러면 일단 어떤 경우에 모호한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A는 A 뭐뭐뭐 A 이렇게 LHS가 우측에 두번 나타나게 되면 모호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경우에 이런 형태 A알파 A알파 A를 유도를 하려면 이 생성 규칙을 두번 적용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A알파 A의 좌측에 한번더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A알파 A 알파 A가 만들어지고요. 이것의 우측에 적용을 해도 동일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A의 좌측 A에 한번더 적용했을 때 하고 우측 A에 한번더 적용했을 때 파스트리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A는 A알파A 형태의 생성 규칙이 있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모호성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생성 규칙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생성 규칙은 조금 전에 봤던 2는 2 더하기 2. 그러면 덧셈을 계속 인식할 수 있는데, 또 이제 2는 2 곱하기 2. 덧셈 곱셈이 우선순위가 같을 때 덧셈 곱셈이 섞여 있는데 덧셈을 먼저 할 수도 있고 곱셈을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곱셈 없이 덧셈만 있다고 해도, 2는 2 더하기 2만 있다고 해도 A 더하기 A 더하기 A
인 경우에 왼쪽 덧셈을 먼저 할 건지 오른쪽 덧셈을 먼저 할 건지 past tree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호한 문법을 모호하지 않은 문법으로 지금 덧셈하고 곱셈 괄호 A에 대해서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덧셈하고 곱셈의 경우에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고요. 또 이제 좌결합 우결합 규칙을 반영해서 모호성이 없는 규칙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변환할 때는 이게 2는 2 더하기 2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새로운 non-terminal로 교체하는 거예요. 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A는 A알파 A, A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A가 아닌 다른 터미널 B로 바꿔주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새로운 non-terminal로 바꿔줄 거냐 하는 문제예요. 어떤 것을 새로운 non-terminal로 바꿔줄 거냐 하는 문제는 그래서 지금 2는 2 더하기 2로 되어 있는 것을 2는 나는 2 더하기 새로운 non-terminal을 뭐 T라고 하자 2 더하기 T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이것을 바꿀 방법이 있고요. 이놈을 바꿀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덧셈을 두 번 만들게 되면 만약 이렇게 바꿨다고 한다면 덧셈이 두 개가 있을 때 이제 두 번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를 E 플러스 T로 적용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E 플러스 T를 적용하면 더하기가 한 번 더 나타나겠죠. 요 놈을 다시 한번 더 적용하고 T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파스트리 모양을 그렸을 때 E가 E 플러스 T였는데 요 E에 대해서 E 플러스 T로 바뀐 거죠. 우측을 그러니까 좌측을 남겨놓고 우측을 새로운 non-terminal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나는 A 더하기 A 이런 형태를 유도하려고 할 때 이 덧셈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맨 처음에 E 더하기 T로 한 다음에 요 E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적용하면 더하기 한 번 더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고 요 더하기를 나중에 계산하겠죠. 그러면 좌결합 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것을 이것을 요놈을 이걸 좌를 그대로 남겨놓으면 좌결합 규칙이 반영되는 거고 만약 요 경우에는 좌결합 규칙을 반영한 거고 요 2를 이렇게 T 플러스 2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우결합 규칙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결합을 할 건지 우결합 규칙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어떤 non-terminal을 새로운 non-terminal로 바꿀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E는 E 더하기 T로 해서 덧셈을 좌결합 규칙을 적용을 했네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는 T로 했고요. 그 다음에 T는 또 T 곱하기 F로 했는데 이 곱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T가 좌측으로 반복되고 있죠. 그런 좌결합 규칙으로 기술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먼저 여기 덧셈하고 곱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시작 기호에 가깝게 덧셈을 놔두고 또는 T를 T 곱하기 F가 시작 기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네요. 요 곱하기는 E는 T를 통해서 다시 T는 T 곱하기 F로 하게 돼 있죠. 즉 지금 원래 모호한 문법에서는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같았는데
우선순위가 같았는데 우선순위가 곱하기가 높기 때문에 덧셈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작 기호에 가깝게 어떤 놈을 둘 것인지가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A 더하기 A 곱하기 A가 있을 때 이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죠. 덧셈이 우선순위가 낮고 근데 이때 2는 2 더하기 2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2 곱하기 2를 하면 나머지는 A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게끔 유도를 한 결과죠. 그러면 덧셈은 시작교에 가까워야 되고요. 즉 우선순위가 낮으면 이게 계산할 때 트리의 밑에서부터 위로 쭉 계산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루트 노드에 가까울수록 우선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계산되니까 이 서브트리들부터 계속 계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트리 전체가 계산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낮으면 시작교에 가깝게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높으면 시작교에서 멀리 있어야지 먼저 서브트리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연산자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2는 더하기만 남겨놓고 2는 2 더하기 t로 해놓고 단일 생성 규칙으로 t로 보내준 거고요. t는 t 곱하기 f 곱삼 해주고요. 또는 f, f는 나머지 그대로 매달아주는 이렇게 이런 방법에 의해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둘 중에서 어떤 놈을 새로운 논터미널 교체할 건지에 따라서 좌결합 또는 우결합 규칙을 반영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방법에 의해서 모호하지 않은 문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같은 내용인데 지수승만 하나 추가된 거네요. 여기 non-terminal 기호를 아까 E, T, F로만 썼던 것을 여기서는 E 대신 expression, T 대신 term, 그다음에 F 대신 factor로 썼고 추가로 지수승만 하나 더 추가된 지수승하고 유너리 마이너스하고 추가된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 결합 규칙을 반영해서 모호하지 않은 문법으로 결합했고 그것에 대해서 파스트리를 그려본 거네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모호한 문법 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 댕글링 엘스 문제라고 하는데요. if then else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if 문에서는 else 문이 있는 if하고 else 문이 없는 if 문이 두 가지가 다 허용되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도 왜 ambiguous 하냐면 이 s가 화살표 왼쪽 S가 우측에 S, S 두 번 나타나죠? 두 번 나타나기 때문에 ambiguous한 문장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f, then else 이런 경우에 if는 두 번 있고 else는 하나 있는데 이 else가 첫 번째 if로 문장을 형성하는지 두 번째 if로 if문을 형성하는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1번 parse-tree처럼 if then else 여기 먼 if 요 else가 좌측 끝에 있는 else, if에 걸리도록 그렇게 파싱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s는 if then만 있겠네요. 이런 경우 하고 우측처럼 if then s고 이 s가 if then s else 해서 이렇게 else가 두 번째 if에 걸리도록 이 두 가지 모호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C언어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제 항상 의미 규칙을 두어서 가까운 if에 걸리도록 컴파일해라. 모든 C 컴파일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덴테이션을 하는 거하고 무관하게 C언어에서 인덴테이션, 블랭크 탭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if else를
어떤 if에 걸리도록 이렇게 보이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실제 else하고 가까운 if에 걸리도록 컴파일러는 파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if then else 문제도 있고요. 다음에 어떤 언어들은 본질적으로 모호한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호한 언어를 기술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모호한 문법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호한 문법의 예를 보면 A의 I승, B의 J승, C의 K승인데 IJ가 같거나 또는 JK가 같은 경우, 즉 AB 개수가 같거나 또는 BC 개수가 같은 경우, 또는이기 때문에 IJK가 셋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AB 개수가 같은 경우에 대한 문법, 여기서 문법을 기술해 봤네요. 이렇게. 또는 BC 개수가 같은 경우에 대한 문법의 예를 이렇게 기술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AB 개수가 같은 문법은 얘기를 잘못했네요. A, 지금 왼쪽 문법은 A 스타 B의 M승 C의 M승 BC 개수를 갖게 했고요. 아래 문법은 A N승 B N승 AB 개수를 갖게 하고 C 스타가 있는 이런 문법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ABC의 개수가 같은 경우, 즉 AA B B B C C인 경우에 대해서 왼쪽처럼 파싱을 할 수도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우측처럼 유도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좌측은 BC 개수를 두 개씩 일치시킨 경우고요. 우측은 AB 개수를 두 개씩 일치시킨 그런 형태죠. 이런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모호한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도 본질적으로 모호한 형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